안녕하세요. 해일중공업입니다. 요소수 필터를 교환하고 있습니다. 하우징이 현대건데 13mm 볼트 하나 둘 셋 4개 하우징 그냥 나와요. 일단 13mm 볼트 4개를 빼면 이제 카바를 이 오른쪽 밑에 보면 카바가 있어요. 카바를 돌리는 거죠. 이거는 이제 손으로 돌려도 되지만 1타렌치로 풀었습니다. 풀었고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게 위로 박혀요. 위로 박혀가지고 밑에 이제 고무가 이제 받쳐주는 구조죠. 기밀이 새지 않도록. 이거는 한 2000시간 좀 넘게 쓴 휠타고요. 이거 새로 교환하는 휠타예요. 그 밑에 뺀자리에 넣어주시고 고무를 딱 끼워주시고. 근데 이제 이 상태에서는 이제 확 밀착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카바를 같이 플라스틱 카바를 같이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